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요. 교황은 하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만찬을 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왕은 만찬이 언제 열릴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현명한 하인은 생각했어요. 왕이 하시는 일이니까 만찬은 언제든지 열릴 거야. 그러니 준비를 잘해야겠어. 그래서 그는 궁전문 앞에서 만찬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생각했어요. 만찬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준비해도 돼. 그래서 그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왕이 갑자기 만찬을 열었어요. 현명한 하인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참석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초대하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응할 수 있어요.